부동산 꿀팁의 김초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남리 유서리에 있는 신축 공장 구동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먼저 카카오 지도하고 또 이것저것 보고 사무실 보충 설명을 하고 계속 현장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에 있는 공장 구동입니다. 신축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선남면 소재지고요. 그리고 이곳이 성주 읍내고 또 이곳이 대구 성서 계대입니다. 자, 우리 공장에서 선남면 소재지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장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10분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성서 계대 대구까지는 약 20분 2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대구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장 위치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고 대구에서 들어오시려면은 제가 화살표 방향으로 오는 진입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성주 대교에서 직진해가 쭉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서 선남면 소재지에서 우회전, 굴다리 지나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돌아옵니다. 쭉 돌아가지고 동암공단에서 동암공단 지나자마자 마을에서 바로 다시 좌회전해가 직진해서 돌아옵니다. 쭉 돌아서 다리를 지나서 또 우회전합니다. 쭉 돌아가지고 다시 좌회전해서 돌아오면은 오늘 양 매물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도로를 해가지고 바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가지고 농물길을 타고 쭉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서 첫 번째 공장을 지나서 좌회전하시면은 바로 오늘 매물로 바로 올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방향에서 이 부분이 지금 대형 출해라가 꺾어 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출해라는 진입이 불가한 것 같고요. 11톤 장축은 진입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11톤 장축은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출해라는 진입 불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공장이 총 2동입니다. 한동, 두동. 따로따로 파시질 않으시려 그러니까 따로따로는 누가 사도 벌써 팔았셨다 하시니까 한판 누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장 좌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좌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장 2동인데요. 자, 이 방향이 정남향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북 방향입니다. 정서향 방향이고 정동향 방향인데요. 뭐 공장도 크게 방향은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공장은 이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6시에서 7시, 8시 방향부터 남서향 방향으로 공장을 지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총 2동인데요. 2동. 자, 경북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288번지 한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은 자, 지목은 공장용지고요. 총부지 면적은 840평입니다. 840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뭐 좀 했고. 자, 건축물 정보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정보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공장은 허가 일자는 2015년도 6월 2일날 허가를 얻었겠고 사용승인 일자는 2016년도 11월 10일입니다. 중공을 맞고 나서 이때까지 신축으로 있었다 하는 거 금액이 이제 당시에는 경기 좋았고 지금은 가격이 내려와서 좀 저렴하게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일반 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에서 제조업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장 391제곱미터 그러니까 118평입니다. 118평입니다. 그리고 사무동. 사무동은 뭘까? 자, 사무동을 한번 볼게요. 사무동은
사무동은 지금 보면은 4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제2중 근린생활실에서 제조업소 사무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40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이고 두 번째 동 건축물 전부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동입니다. 자, 두 번째 동도 마찬가지로 사용승인일자가 2016년도 11월 15일 날 사용승인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건물 구조가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제2중 근린생활실에서 제조업소로 되어 있고요. 1.23제곱미터 약 118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청고는 한 9m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동 전부를 한번 볼까? 사무동 전부를 볼게요. 자, 사무동은, 요 동은 지금 보면은, 앞동보다 사무동은 좀, 평수가 조금 적네. 32제곱미터 약 10평 정도 됩니다. 앞동은 118평에 12평으로 사무동이 있고, 두 번째 동은 118평에 사무동은 10평입니다. 죄송합니다. 10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현장에 가서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현장에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자락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펜스까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되어져 있고요. 성남연소재지 5분, 성주읍내 10분, 15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서계대 한 20분, 25분 정도 하면은 우리 공장까지 또 출퇴근도 가능한 위치의 공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음은 인근의 공장지대라서 소음이 있어도 그렇게 민원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딴 건 다 그 좋은데 흠이 이제 초래라가 출입하는데 좀 불편하다 하는 거. 11톤 장축은 충분하게 우리 공장까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전기는 지금 현재 기본 그 5kg 정도 되어 있는데 나중에 증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구는 8.95m 약 9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신축입니다. 신축.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방송. 뭐 공장은 크게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가격은 몇 년 전에는 좀 제값을 받았었는데 이 지역도 요즘에는 또 경기가 경기인지라 아주 저렴하게 나온 공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성주구 선남면 유서리에 있는 신축 공장 두동 소개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출애라는 진입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대구 출퇴근 가능하다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섭에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